중국어 하면 떠오르는 천하제일 중국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친구에게 공유하기 정말 감사합니다. 시시다자 시현자의 갈 안녕하세요 천하제일 중국어 엄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우리 함께 교훈과 감동이 가득한 이솝우와 함께 읽어볼게요. 116페이지 부터 118페이지 까지 나오는 슈즈헐라우쑤오사자와쥐라는 내용입니다. 세페이지니까 짧죠? 월화수 읽으면 끝나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목요일 금요일에는 눈가리고 와홍 번외편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웃기는 내용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찡칭치댈 자자 공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좋아요 하나꼭눌러주세요감사합니다시작할게요사자와쥐사자사자와쥐사자사자와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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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炎热,炎热라고 燃热, 하는 것은 폭염 찌는 듯한 무더위죠 찌는 듯한 무더운 오후에, 下午,狮子在窝里睡觉,사자가在사인을 잡아라, 피, 窝里,그둥지에서 자기 우리 안에서睡觉,동사수로 V,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一只老鼠, 생쥐 한 마리가, 한 마리 새는 양산은 이.지.라.우.수. 생쥐 한 마리가 총 라인을 잡아라 피총피 타.더.비.즈.상 그 사자의 코 위에서 태오어스로브이점프뛰어요 그래서 바 라인을 잡아라 피바타 사자를 찡 놀라서 씽 给,给。게만들었습니다사자를놀라서깨게만드는거죠바다징싱러狮子大吼一声，正要用巨大的爪子把老鼠压死。老鼠喊道：“啊，饶了我吧！我实在不值得被您杀死。我没有冒犯您的意思，而且我一点儿也不好吃。”狮子擦擦汗。 호, 호우. 호라고 하는 것은 큰 소리로 고함치다라 그랬죠. 우리가 무협 영화 많이 보신 분들 잘 아시는 사자후라고 하잖아요. 그때 호우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슈즈 호라고 하면 사자의 고함 소리 이거죠. 아, 사자호가 뭐냐고요? 무협 영화 같은 데 보면 크게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적들의 상대방의 그 귀를 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뭐 그런 어떤 <laughs> 그런 어떤 엄청난 무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함쳐서 사람을 쓰러지게 하는 거죠. 그렇죠? 주성치가 나왔던 쿵푸어스리라는데 보면 그 집주인 라오타이포그 집주인 아줌마가 고함을 쫙 지르면 사람들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런 무공을 슈즈호라고 합니다. 슈즈호 아무튼 사자가 따호一声 크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정요 마침 못말려고할때용 라인을 잡아라 피 쥐다 거대한 아주 큰쫙즈 발톱으로 바또 라인을 잡아라 피 그러니까 용피원바피투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바라오슈 생쥐를 야스 눌러서 죽이려고 했어요 예술어 V 그 다음에 라오슈 생쥐는 한떠한 고함치다 떠 말하길 고함치며 말하길 이렇게 된거죠. 아, 라울러 와 봐.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라오라오라고 하는 게 봐주다. 용서하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라울러 와 봐. 저를 좀 살려주세요. 봐주세요. 워实在 나는 그야말로 워实在 그야말로 부值더부值더뭐뭐할 가치가 없어요 이거 좋은 표현이에요 알아두세요 부值 더, 지더 라고 하면 그럴 가치가 있다 부值더 라고 하면 그럴 가치가 없다 빼 라인을 잡아라 피 빼이 닌그 다음에 샷. 스 응? 당신에게 죽임을 당할 만한 가치도 없습니다 我没有冒犯, 您的意思。我没有冒犯。冒犯이란 fun. 건 어떤 잘못을 범하다 이거죠? 잘못을 범하다, 실수하다, 이런 거고요. 您的意思。 당신을冒犯, 건들려고 했던 그런 이스 뜻은没有 없어요.而且,而且, 而且. 게다가, 我, 나는, 一点也不,一点也不, 조금도 못뭐하지 않아요? 이点也不, 조금 더못 말잖아요?不好吃, 조금 더 부하우치, 조금도 맛있지 않아요? 라고 말했죠? 살기 위해서 뭔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此外老鼠즈즈的说道 쥐가 찍찍 되는 소리를 나타낼 때즈즈 더, 라고 하는 거예요老鼠知즈的说道如果您现在饶了我也许有朝一日 也许有朝一日我能为您做点什么事儿。此外,이 밖에, 그 밖에 앞에서 말했던 것 외에도, 라오스이 생쥐는 주주다 칙칙칙칙 되면서说 계속해서 말했죠.说道如果 만약에, 닌 사장님께서, 센자이 지금 라오러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언젠가는, 어느 날인가는, 我, 내가, 能,为,您,为, 라인을 잡아라, 피,为,您, 당신을 위해서,做, 동사수로,为,做点什么事, 어떤 일을 해드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아주 용기 있게 얘기를 한 거죠. 어쩌면, 제가 당신을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如果, 您现在,饶了我, <主><す>也许有朝一日,我能为您做点什么事儿。用心呢? 생觉哦, <laughs> 살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狮子,하하대笑但他把爪子抬了起来老鼠跳出去跑开了狮子, 사자는, 하하, 큰 소리로, 하하, <laughs> 하면서, 大笑,크게웃었어요그런데단他 사자는, 바즈그 발톱을 타이러 치라이 들어 올렸죠 풀어준 거예요 바 라인을 잡아라 피 타이 동사 로 치라이 보 그리고 라우슈 생쥐는 어出去어는 태어 점프한 거죠 이제 손을 들어주니까 펄쩍 뛰어서 나갔죠 뛰어出去跑开了. 碰嘎不得斯咪哒，狮子笑着又睡着了。狮子啥讲呢？笑着，我随便走，又都睡着了。恰咪得罗不得斯咪哒，睡着了。백십칠페이지로넘어갑니다。不久，狮子在林中觅食，陷入了罗网。不久，얼마되지않아서 얼마 후에, 시즈 사자는 짜이린숲 수풀에서 미시 미 라고 하는게 찾다예요쉰미 또는 쉰쉰 미미 라고 하잖아요 미 라고 하는게 찾다 시 먹을 것 먹이를 찾다가 陷入루 빠져버렸어요 陷入루러 로왕 그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라인을 잡아라 피미 동사 수로 v 시 목적어 오 또는 미시 이 자체를 그냥 수로로 보셔도 되고요 먹이를 찾다. 현로 동사 수로 v 로왕 목적어 오로 왕이라고 하는 게 그물이죠. 그래서 보통 철통 같은 방호벽 뭐 철통 철통 같은 경비 이런 말할 때티엔루디 왕이라고 돼요.

으쌰, 으쌰, 나장왕, 허쌰, 바타, 레이더, 으쌰, 부잇, 쪼, 동탄, 부들어. 사자는, 슈즈, 사자는, 요, 뇨, 요, 꽝, 뇨, 빗들고, 흔들고, 꽝, 굵고, 요, 쪼아, 차고 요, 야오, 브러, 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딴, 탁, 그렇지만, 그녀석의 그 사자는, 위에 쩡자 정자, 쩡라고 하는 게 발버둥 치다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나장왕 바로 그 그물은 허샹 몸모처럼 뭐뭐, 보였습니다. 마치 몸모인 것 같았습니다. 바타 바 라인을 잡아라 피 레이더 레이진이라고 해서 뭐 허리띠를 졸라매달 때 쓴다 그랬죠. 레이 꽉 조여드는 걸 말하죠. 바타 레이더 그 사자를 꽉 조이는 것 같았어요. 위에 찐 점점 더 세게 조이는 것 같았습니다 뿌지 얼마 되지 않아서 쪼 똥탄 움직이다요 똥탄 근데 뒤에 뿌더 뿌드. 뿌더가 붙으면 할수 없다 할수 없다 해선 안 된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똥탄 뿌더 라고 하면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이 부분 재밌는데요 읽는 맛이 있어요 여러분도같이한번읽어보세요。狮 <noise> 子又扭又滚，又抓又咬，但它越挣扎，那张网好像把它勒得越紧。不久就动弹不得了。狮子见逃脱无望，怒吼起来，巨大的吼声响彻森林的每个角落。狮子见，사자가보았어요어逃脱 도망가기가 이, 이 그물에 이 그물에서 빠져나가는 상황 도망가는 것이 우왕 우 없어요 왕 시왕 기대 희망이 없어요 가망이 없어요 다우투어 우왕 도망갈 가망이 없어 보이자 누 화가 나서 노여움에 호우치라이 크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누호우치라이호우한소다 거대한, 호, 성 광, 치는, 소리가, 으르렁, 대는 소리가, 象, 쳐, 울려, 퍼졌습니다森린 정글, 숲을, 사이의, 매, 거, 角로 모든 구석구석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天, 예, 리,老鼠, 恰,好, 예, 出,来, 미, 시. 그날, 밤, 나,天, 예, 리,老鼠, 우리, 의 생, 쥐 도, 恰,好, 对嘛，亲也出来，拿哇，说觅食，먹이를찾고있었죠。他当然立即听出这是狮子的声音，就尽快跑到出事地点。他생쥐는당연히立即즉시즉각立即立刻马上즉시즉각听出听。 동사수로 v 초 보어 c 그 다음에 저是狮즈的 이것은 사자의 성인 소리였습니다. 킹추 v c 성인 o 라인을 잡아라. 찌오 찐이것도요보통화로는찐 콰이. 재빨리 서둘러. 이게 삼성 사성이 맞는데 실제로 예 사람들이 표현할 때는 찐 콰이라고 사성 사성으로 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찐 콰이. 진쾌 저는 표준 발음들 해 볼게요. 진쾌 跑道跑 동사로 수 v 道 泊어 c 그다음에 출서 뒤에 목적어 오. 요게 사고 지점, 사고 현장 이런 말이죠.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118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라오슈 이연就看出射怎麼回事了,就停下來說,現象別著急 我很快就能让您出来，先生，请别动。说着，他开始咬那粗绳。老鼠申巨一眼就看出，딱보면애입니다。一个叫，첫보면애입니다。딱보자마자안다고요一眼就看出，한번에보자마자알아봤죠是怎么回事儿？이것도하나를외是怎么回事儿？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한 번에 알아챈 거예요. 是怎么回事?怎么回事? 여기에서怎么가 여기에서 어떻게?回事? 이라는 게 전체 과정이 있는 어떤 일, 어떤 사정이 있는 일, 일의 경과, 일의 원인과 결과, 이런 것들, 그런 전체의 일을 나타낼 때回事 이라고 쓰는 거예요.回事,就停下来, 멈춰서 말했습니다. 사자 선생님, 비지 서두르지 마세요. Kai, 제가 얼른 빨리 지우는 량님 출으라 통신을 빼 드릴게요. 선생님, 산 선생님. 움직이지 좀 마세요. 이렇게 말한 거죠. 말하면서 다칼始 몰라기 시작했죠. 야오 물기 시작했어요. 사실 야오보다 생쥐 같으면 큰 이게 좋거든요. 갈가 먹다 큰음 그렇죠. 그래서 큰 또는 야오나 추그 두꺼운 쇽 밧줄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이회공포狮子的前좌自由了随后 <목소리>

사정 삼성으로도 잘 발음한다. 이것도 참고로 알고 계세요. 이월 공포 금세 짧은 시간에 사자의 앞발리 자유로, 앞발이 자유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호곧 이어 머리와 꼬리털도 예지해 러 해방되었고요. 쯔저 곧 이어 그리고 또 이어서, 后腿, 뒷다리도, 예, 正拖出来了.正拖라는 정투어 게 벗어나다. 빠졌다죠? 正拖出来了. 빠져나왔습니다.最后, 가장 마지막으로, 尾, b a 꼬리도, 예, 摆,拖了.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罗网, 그물에서. 자, 여기에도 순서 있죠? 随后,接着, 最後, 이런 순서도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사자는 생쥐의 도움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번 이소부와의 교훈도 아주 확실하고 명쾌하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거, 제가 생각하는 그거. 그렇죠. 바로 위두 간言 읽어보겠습니다.不要吝啬,你的好先去帮助弱小的人,也不要看不起他们。 也许有一天，当你有困难的时候，会从他们身上得到意想不到的回报。好、啊，一文钟讲完，咱们就不要吝啬你的好心去帮助弱小的人，也不要看不起他们。也许有一天，当你有困难的时候，会从他们身上得到意想不到的回报，回报，回报。 부여 吝서吝서라는게 인색하다죠? 인색하지 마세요. 부여 吝色,你的好心, 당신의 그 좋은 마음을 쓰는 것에 인색하지 마세요. 아낌없이 좋은 마음을 쓰셔요. 그 마음을 써서, 去帮助, 도와주세요.弱小的人, 약한 사람을 도와주세요. 예, 부여, 그리고 또, 못무하지 마세요. 칸부치 무시하다, 깔보다, 하찮게 보다, 경멸하다, 없신력이다.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렇게 칸부치하지 마세요. 예쉬요 이天 어쩌면 언젠가는 이 말이 아까 나왔던 예有요 조일 언젠가는 어느 날인가는 예쉬요 이天当的时候，当什么什么的时候，뭐 뭐 했을 때,当你有困难的时候。 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会총 라인을 잡아라 피총 누구에게서? 타만 션上 그들에게서 또는 타만 날이 그들에게서 뜨到 라인을 잡아라 수로 이 얻을 수 있어요 이상 不도 예상하지 못했던 회报 보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회보 라인을 잡아라 목적어 오꼭 어떤 보답을 바라지 않더라도. 나보다 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업신여기고 경멸하지 않고 똑같이 잘 대해주면 언젠가는 어, 나도 똑같은 보답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런 교훈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도 오늘은 이 문장 한번 꼭 외워보시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전체 문장 읽어볼 건데요. 여러분. 오늘 공부하신 또 지금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서른 몇 편의 영상을 올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려드릴 건데 이 내용이 여러분의 공부에 도움이 되신다면 팟빵에서는 천원의 행복 후원하기 팟빵에 후원하기 기능이 있고요 또 유튜브에도 땡스 라고 하는 후원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적극적인 응원은 우리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자 그럼 很顺利喽。一个不겠습니다狮子和老鼠。一个炎热的下午，狮子在窝里睡觉。一只老鼠从它的鼻子上跳过，把它惊醒了。狮子大吼一声，正要用巨大的爪子把老鼠压死。老鼠喊道：“啊，饶了我吧！” 我实在不值得被您杀死，我没有冒犯您的意思，而且我一点儿也不好吃。此外，老鼠吱吱地说道：“如果您现在饶了我，也许有朝一日我能为您做点什么事儿。”狮子哈哈大笑，但它把爪子抬了起来，老鼠跳出去跑开了。 狮子笑着，又睡着了。不久，狮子在林中觅食，陷入了罗网。狮子又扭又滚，又抓又咬，但它越挣扎，那张网好像把它勒得越紧。不久，就动弹不得了。狮子见逃脱无望，怒吼起来。 巨大的吼声响彻森林的每个角落。那天夜里，老鼠恰好也出来觅食，它当然立即听出这是狮子的声音，就尽快跑到出事地点。老鼠一眼就看出事怎么回事儿了，就停下来说：“先生，别着急，我很快就能让您出来。先生，请别动。” 说着，他开始咬那粗绳。一会儿功夫，狮子的前爪自由了，随后头部和尾毛也解放了，接着后腿也后腿也挣脱出来了，最后尾巴也摆脱了罗网。谢谢大家，今天到这儿。